네, 지금부터 피쉬 차우더 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습 종류 중에서 차우더 수프는 예, 걸쭉한 수프를 예, 차우더 수프라고 합니다. 자, 차우더 수프에 들어가는 재료는 예, 흰살 생선과 양파, 감자, 샐러리, 누를 만들 밀가루, 그리고 베이컨, 예, 부캐 가는 이를 만들 월계수 잎하고 정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 PC 스톡을 앉혀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이 흰살 생선의 예, 크기가 예, 1cm, 1cm, 사방 1cm, 1cm 크기로 예, 먼저 예, 생선살을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선살이 예, 끓는 물에서 응고되면 예, 크기가 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1cm보다는 예, 조금 큰 사이즈로 예, 생선을 썰도록 하겠습니다.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정방향으로 썰은 흰살 생선을 이용해서 피쉬 스톡을 먼저 앉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2컵 정도를 부으시고요. 찬물에서부터 흰살 생선을 넣어서 피쉬 스톡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톡을 앉혀 놓고 이제 예. 채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쉬 차우더 숲에 들어가는 채소는 예, 0.7cm, 정방향 0.7cm에 예, 1mm 정도, 0.1cm 정도 두께로 예,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0.7cm 정도 크기로 예, 막대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감자를 아주 얇게 예, 감자를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자를 예,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샐러리도 겉에 있는 이 섬유질을 떼서 제거를 하신 다음에 감자와 같은 크기로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샐러리의 갈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예, 감자와 같은 두께로 샐러리도 썰어 주시겠습니다. 샐러리도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양파는 한 잎씩 떼어서 예, 다른 채소와 같은 크기로 예,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의 안쪽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살짝 예, 잘라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 감자와 같은 크기로 피쉬 스톡이 끓고 있으면 자, 거품을 좀 걷어내 주시면서 자, 이제 생선살이 다 익었거든요. 그러면 예, 거품도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요. 자, 흰살 생선이 다 익을 정도의 예, 피쉬 스톡이 만들어졌으면 예, 스톡을 걸러서 예, 준비를 해 주시고 생선살은 예, 식혀서 예, 한쪽에다가 식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선살은 따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예, 이렇게 피쉬 스톡을 준비를 했으면 예, 나머지 채소를 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도 예, 감자와 같은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베이컨도 예, 같은 크기로 썰겠습니다. 예, 차우더 수프에 들어갈 예, 채소를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이제 부캐 가르니로 예, 월계수 잎에 정향을 꽂아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준비된 재료를 예, 순서대로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컨을 볶아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베이컨은 기름기 없이 볶아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베이컨이 기름이 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채소는 살짝 기름을 두르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볶아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샐러리도 살짝 볶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자도 살짝 볶아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이트 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 누는 동량의 버터를 15g 정도 먼저 냄비에다가 버터를 녹이시고
화이트 눈은 색깔이 하얀색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 조절을 잘 하셔서 하얀 화이트 루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불 조절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터가 녹으면 동량의 밀가루를 넣어서 깨끗하게 화이트 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루가 다 볶아졌으면 아까 준비한 피쉬 스톡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멍울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넣게 되면 나중에 체에 걸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넣어가면서 누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루에 피쉬 스톡을 넣어서 이렇게 걸쭉한 상태가 되었을 때 아까 준비한 부케가르니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케가르니를 넣고 여기에 준비한 채소를 넣어주겠는데요. 먼저 베이컨과 양파, 그리고 샐러리는 먼저 넣어주시고요. 감자는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어주겠습니다. 채소를 넣어서 그럼 마지막에 썰어서 볶아놓은 감자를 넣고 다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가 거의 완성이 되게 되면 아까 넣었던 부케가르니를 빼내주시고요. 자, 우유를 이용해서 불을 좀 낮추시고 우유를 이용해서 스프의 농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농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우유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농도를 맞춰서 스프가 거의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아까 준비한 흰살 생선을 넣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준비한 흰살 생선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스톡은 음식의 베이스로 쓰기 때문에 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프는 전체식이기 때문에 소금, 후추로 꼭 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쉬 차우더 수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성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쉬 차우더 수프를 완성을 하였습니다.